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처음엔 예뻐서 샀거든요. 예쁜 주방용품들이 쓰임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건 쓰면 쓸수록 쓰임이 좋아서 어라? 요거 봐라? 했던 그런 제품. 덴마크 명품 쿡웨어 브랜드인 에바솔로예요. 에바솔로라는 브랜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엔 정말 눈 돌아가게 예쁜 조리도구들이 많아서 주방용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 제 마음에 쏙 든 제품이 바로 이 조리도구들이었는데 이 조리도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립감이 좋습니다. 오크 소재의 나무 손잡이가 가벼운데 잡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음식이 닿는 헤드 부분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도구 표면을 다치게 하지 않아서 사용감도 좋지만 냄비나 그릇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 실리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안쪽 심지는 단단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엄청 유연해서 음식을 볶거나 섞을 때 그리고 깨끗하게 모아 담을 때 너무 좋았어요. 종류는 총 4가지예요. 서빙 스푼 스몰, 서빙 스푼 라지, 스파츄라, 스티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각기 쓰임이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내가 평소 잘 쓰는 형태의 조리도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쯤 되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딱 골라줬음 싶으시죠? 이런 조리도구들은 요리 한번 한다고 해도 밥도 푸고 국도 푸고 볶음도 해야 돼서 대체적으로 쓰임이 다 좋기는 한데 굳이 꼽아보자면 처음 입문용으로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강추. 서빙 스푼 라지와 스파츄라. 손이 가장 많이 가도 더라고요. 사실 서빙 스푼 스몰과 라지 중에 뭘 더 추천드릴지 고민 좀 됐는데 라지는 이렇게 밥도 푸고 국물을 풀 수도 있어서 쓰임이 더 많았어요. 물론 작은 용량의 음식을 담을 땐 스몰 사이즈를 더 잘 쓰기는 했지만요. 스파츄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모양이 납작해서 볶거나 섞는 용도 이외에도 이렇게 뒤집기 용으로도 잘 쓰여서 그게 장점이 컸어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 도자기 조리도구통 너무 예뻐서 꼭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색이 튀지 않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우드핸들 포인트가 딱 들어간 느낌이라 주방 한 켠 두면 쓰는 내내 기분 좋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원형, 타원 두 가지 모두 이렇게 조리도구나 커트롤이 담기 좋고 이 타원 같은 경우엔 주방 외에서도 다른 공간에 쓰기에도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잘 만들어진 쓰임 좋은 살림을 선호하시는 우리님들께 완전 추천드려요.